오세요, 광대로 오세요, 광대로. 네. 저 마지막 장면에 그 목포의 눈물 부르는 장면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영화 속에서 민우 씨가 친구랑 히말라야, 네, 네. 예, 산 올라가는 그 등산 씬 촬영하는 날. 아. 그러니까 그 등산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은 거기가 포카라의 그 폐화 호수라고 되게 유명한 호수인데요. 네. 힘도 들고 이제 우리 쉬는 타이밍에 그냥 배나 한번 타보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각배 타면서 거기서 민우 씨가 노래를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거를 네. 잘 하다 보니까 네. 네팔 노래도 부르고 한국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장면이에요. 그 절묘한 장면들이 많으니까 사무실에서 네팔 노동자들이 돌연사를 많이 한다 뭐 이런 장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이게 뭐 감독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많이 찍어놓은 어떤 그런 데이터에서 찾아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대사는 그런 얘기는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가 되게 우연성에 기대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안녕민우는 다큐멘터리 평균 제작 기간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았던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16년 겨울 즈음에 기획을 해서 네. DMZ 국제영화제 개막작이 됐던 게 2018년인가 그 정도 됐으니까 길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민우 씨의 상황과 겹쳐서 해석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입국이 거부당해서 다시 네팔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한국어 학원에서 이제 체류 불법 체류되면 뭐 쫓겨난다 네네. 뭐 이런 2년 안에 2년 뭐 그 신고 안 하면 뭐 쫓겨난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그 장면도 제가 그냥 우연히 민우 씨를 만나러 곧바로 집으로 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서 민우 씨 없는 사이에 그냥 한국 학원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타로 이제 투입됐던 그 보조 교사가 가르쳤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던 겁니다. 지현 감독 에게 민우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큐멘터리 감독분들도 어떤 때는 아이템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대상이 너무나 뭔가 이렇게 이슈가 좋고 감동스럽고 그래서일 수도 있지만 작품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템 없을까? 이렇게 찾을 때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아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우 씨는 저한테 민우 씨 생전의 의미와 또 떠나고 나서의 의미가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제가 이 작품 하기 전에도 음악 관련 다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 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던 때에 만났던 사람이고 스타크랙다운에 그러니까 이주노동자 1세대들의 후일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영화가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그냥 그 세대를 살았었던 스타크랙다운 멤버 4인의 이야기를 그래도 민우 씨가 좀 중심이 되긴 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시작된 거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우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졌던 느낌은 그 전작품을 통해서 제가 다큐를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너무 싫다. 그냥 사람과 그러니까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어떤 회의에 좀 젖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민우 씨가 저한테 다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사람에 대한 다큐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줬던 사람이었고 웃는 게 너무 선하고 그렇죠. 너무 자주 웃고 그러니까 그 웃음에 반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착한 개그맨 김현철 씨도 좀 닮았고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러시아의 유명한 저항 락 가수였던 비토르체도 어쩌면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다운의 민우는 한국의 네팔 비토르체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 저 지영 감독께는 막신 고리끼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민우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사실은 잘 몰랐어. 근데 시위에 참여하고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 이게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살아있는 뭐랄까 그 사회과학의 인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이 작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우리 지영 감독께서도 뭐가 많이 바뀌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작품 다 끝내시고 나서. 사실 민우 씨 촬영하면서는 민우 씨 한국어 수업 시간에 참 많은 걸 배웠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서 아,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고 와야 될 정도로 이런 사회구나라는 거를 그 수업 시간에 굉장히 낯이 뜨겁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느꼈고, 그리고 또 이주노동자, 이민자, 이주민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민우라는 친구를 얻게 된 거였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는 바람에 너무 좀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어서 그때는. 근데 이제 민우 씨가 떠나고 난 다음에 좀 계속 이 영화는 저한테 굉장히 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영민으로 연출한 감독인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송원도 씨가 지금 미얀마 운동 때문에 지명수배를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뭔가 저를 자꾸만 움직이게 하는 짐이 되고 부채의식을 자꾸 느끼고 이러면 안 되지를 자꾸만 느끼게 해주는 영화. 베이스 치시는 분인가요? 전자기타. 전자기타. 네, 퍼스트 치시는 분. 네. 아, 그분이 지명수배 중이세요? 네, 미얀마 군부로부터 지명수배 당했어요. 미얀마로 돌아갔나요? 한국에? 한국에서 난민 신분으로 있어요. 아, 지금. 근데 이제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해외 어떤 자금책, 후방 지원군 그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어쨌든 국내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지명수배자로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뭐 실효가 없는 수배령이라 하더라도 일단 위축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망명으로 한국 정부가 백업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남아있겠죠. 참 어렵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작품으로 보면 리듬이 참 좋아요. 이야기 구성도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 참 많이 웃었는데 처음에 볼 때 제가 사실은 이렇게 PC로 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한국 사람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밥이 입맛에 안 맞는다 이런 건 참 배우기 힘든 언어잖아요. 엄마가 나가 그런 것도 사실 나가라는 뜻이 아니란 것도 한국 사람이 알면 이해하기 힘든 건데, 민호가 그만큼 민호라는 친구가 한국 사람하고 정말 많이 동화된 사람이고 한국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 대한 뭐랄까 그 직접 같이 밀착 취재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뭐 자신의 어떤 서운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실제로? 먼저 위원장님께서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우 씨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잘 모르는 단어들을 굉장히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촬영장에 뭐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오면서는 저한테 이거 일숙 가방 같지 않냐고, 일숙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숙 가방 같지 않냐, 뭐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사라라는 단어, 과일 사라, 이거 되게 저희 엄마 세대가 많이 썼던 단어인데, 그런 언어 부사 능력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창신동. 네, 창신동도 그렇고. 창신동에 지금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창신동의 옛 정서를 아는 사람이 지금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아, 이 친구는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 죽어도 돼. 뭐, 이런 표현도 사실 미리 한국말에 역설이 많은데, 그런 정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몇 살에 돌아갔나요? 47인가? 네팔로 돌아간 거? 아니, 아니. 세상 뜬 거요? 네. 47. 아, 정군님. 질문 있으시면, 네. 이렇게 화나신 표정 못해서, 한국 사람들이 참 못됐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중인 문제가, 정부가 보수적인 정부든 뭐 좀 개혁적인 정부든 솔루션을 잘 보수적인 정부에서는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올바로 찾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도 같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 사항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송원두 씨는 계속 한국에서 사니까 또 미얀마 노동자들의 불이익 같은 거를 이제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서 사실 민우 씨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송원두 씨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네,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네, 시선, 네.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보다 더 악화된 것 같다. 그러니까 민우 씨도 얘기했듯이 식당에서 식당 아줌마들이 그렇게 다정한 얘기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밥을 안 주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냉담하고 네,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혐오 차별? 이런, 그러니까 의식적인 게 더 악화됐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요즘이 더 심하다. 근데 이제 그 세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난민 문제잖아요. 한 군데에서 한 군데로 옮겨가는 노동자들의 문제인데 이게 해당 국가,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해당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주 노동자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해당 국가의 노동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당 국가의 계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걸 해결을 안 하고 극우적 정치인들이 그걸 오히려 부채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민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도 사실은 이걸 다큐를 보시면서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국내의 노동 문제와 계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요즘 뭐 워낙 진영 논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인간성의 회복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감정의 고향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안녕민우라는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화를 본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피드백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사실 이 안녕민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이런 이주민 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전혀 이쪽 그 분야의 일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관객으로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기록으로 남겨줘서 고맙다. 아하. 네. 민우 씨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였어요. 네. 노래를 꽤 잘했더라고요. 원래 그 뭐랄까 이렇게 배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배웠다거나 정식으로 뭐 음악 공부를 하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 아니고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꿈은 아나운서였고 영화 속에서 얘기하다시피 2년 동안 일하다가 돌아와서 제 네팔에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사람이고요.
노래는 본인이 그렇게 노래의 재주가 있다는 걸 못 느꼈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재주를 발견한 거고, 근데 노래에 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못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민우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2절까지 저는 가사를 안 보고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잘 부르냐 물어봤더니 이주민 하면 맨날 발라드, 느린 곡, 슬픈 곡 이런 것만 그렇지. 부른다라는 그런 인식이 싫어서 그 노래를 연습하던 때에는 그 가사의 뜻도 몰랐대요. 그냥 외웠대요. 그냥 외워서 우리도 이런 노래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아니, 그 그룹 이름도 스타 크랙다운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랙다운 하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불신검문 뭐 이런 거니까 옛날에 70, 60년대 일본말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 후리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자기네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일시검문을 해요. 그래서 허가증이 없거나 등록증이 없는 사람들 싹 잡아가는 거죠. 무면허 의사들, 동네에서 칭노턴, 한의원들 뭐 이런 다 잡아가듯이 이주민 노동자들도 특정시켜야 되는 게 하는 거죠. 그걸 멈추게 하라는 그 의미를 그룹 이름으로 붙였으니까 매우 정치적 의식이 강한 친구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렇게 웃고,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편하게 대하고 이런 거는 그 이상의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광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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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 먼저 주세요. 네. 예, 약간 조금 실례일 수 있는 질문이라서 미리 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민우 씨가 목장갑을 선물 받고 이제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전사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장면이 딱 넘어가서 제가 어느 박경현 대표 제작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연출적인 어느 정도 의도가 좀 담겨 있던 건지 그 장면도 인상 깊었고 그러니까 전후 비하인드가 약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로 죄송스러운 질문 같지 않은데 좀 긴장했는데 아주 긴장할 만한 질문은 아니어서 그 목장갑은 제가 민우 씨가 한국에서 이제 공연했던 걸 봤을 때 목장갑이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영화에서 삽입했던 그 장면은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매번 사가지고 갔었어요. 민우 씨를 만날 때 뭐 누룽지 좋아하니까 누룽지도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또 블루투스 마이크 이렇게 노래방 이렇게 마이크 있거든요. 그것도 사다 주고 맞아 있어요. 네. 그리고, 황금색. 네네네. 그리고 어떤 날에 이제 목장갑도 사다 준 거였어요. 근데 목장갑 사다 준 날 뭐 고추장도 사다 주고 그 봉투 안에 다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그렇게 올 줄은 전 생각을 못했고 너무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그 목장갑을 액자에다가 다음 회차 촬영 갔을 때 액자에다가 그렇게 걸어놨을 줄도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콘서트 하던 날 그 액자에 있는 걸 굳이 꺼내서 자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걸 끼고 싶었으면 그 네팔의 한 가게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네팔에는 그런 목장갑이 없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한국에서 건너온 걸 갖고 무대에 서고 싶었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목장갑은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고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 다큐멘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독하게 따라붙은 거예요. 지독하게 따라붙고 사실은 아마 영상 제작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편집할 때 지옥이거든요. 많이 따라붙고 많이 찍었기 때문에 소스가 너무 많고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리포트 제출할 때 도서관에서 책을 10권 빌리면 리포트 못 쓰잖아요. 너무 많으면 못 쓰거든요. 이야기 구성 잘 안 되고 막 헷갈리게 되는데 그런 뭐랄까요 지독함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 없는 작품. 이걸 이야기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한 목담이 이런 거 안 나오죠. 올리브유 바른 김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자, 여성분 질문하실까요? 예, 제가 뒷분보다 한 1초 늦게 손을 들었나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예. 처음에 그 안녕 미도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이제 보면서 왜 제목이 안녕 미누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지켜보다가 뒷부분에 가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거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요.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거의 한 2년 넘게 그 촬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이는 민우를 보면 굉장히 거의 초긍정인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나이에 제가 올해가 60인데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눈이 저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촬영을 하시면서 이 화면에 담지 못한 그 민우 씨의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좀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초긍정이란 표현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 표현하면 긍정의 신 뭐 이런 거겠죠? 네. 민우 씨한테 들었었던 얘기 중에 제가 편집에 넣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빠진 대목이 있는데 한국어 학원 정말 잘 나가는 스타 강사예요. 그래서 한국어 정말 잘하잖아요. 네팔에 저 정도로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식구들도 그랬어요. 계속 학원을 확장시켜라. 근데 민우 씨는 정말 최소의 생계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계속 저한테 그 신문 기자가 왔을 때 이제 계속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런다. 그때 이제 했던 얘기인데 너무 마음이 요동친다. 자기가 공부해서 보낸 애들이 자살이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자기가 죽으라고 다치라고 보낼 것 뿐이 더 되냐. 정말 한국어 학원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를 많이 안고 살았고 약간 도덕적 결벽성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민우 씨가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자들한테도 인기 많았고 본인도 좋아했었던 여자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결혼 얘기까지 오고 갔었나 봐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본인이 이제 여자분이 프로포즈를 했는데도 본인이 거절한 이유가 내가 그러면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보는 사람들보다 국적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해석될 확률이 높은데 난 그런 거 싫다.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 긍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역설의 어떤 인생관이 생기더라고요. 신영복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힘든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민우도 그런 친구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감독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붙어야 되나? 이거 너무 붙었나? 아니 너무 떨어졌나? 이러면 얘기를 못 들을 텐데 너무 붙으면 또 이게 진짜 뭐랄까 이렇게 너무 뭐랄까 감정의 과잉이 될 텐데 그래서 늘 고민하는 그 대상과 어떤 거리를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작과정에서 굉장히 항상 고민이 됐을 것 같고요. 특히 민우 같은 대상이라면 동의하잖아요. 인생에도 동의하고 정치적으로 동의하고 이러면은 다큐가 아니라 뭐랄까요 그에 대한 뭔가의 뭐 같은 뭔가 정치적 공관자가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고민은 없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다행인지 해외 촬영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씩 한 8차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텀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가 너무 지금 바짝 붙었다. 너무 공감대가 커져서 어떤 객관적 시각을 유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 같다. 이런 걸 느낀 적은 없었고요. 그런 건 있었어요. 꼭 민우 씨만이 아니라 아픈 과거를 자꾸 끌어내야 할 때 그리고 지금 당장 상대방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야 할 때 아, 그 참 힘들죠. 그게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우 씨 같은 경우엔 이제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도 기계치라서 근데 민우 씨가 이제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네팔로 쫓겨갔을 때 제가 미안하다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날 카톡으로 다시 답장 온 게 한국과 나의 인연은 왜 이렇게 모질고 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터져버렸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어야 되는데 한편은 너무 미안한데 근데 그냥 하루 만에 촬영팀을 조직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날 카메라 작동법을 대강 익혀서 저 혼자 먼저 간 거거든요. 이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우 씨 집으로 먼저 못 가고 한국어 학원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 촬영을 하고 민우 씨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영상 종사자들의 잔인한 거 아시죠? 그냥 탁 털어놨어요. 뭐 위로하려고 왔어요. 이거 막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잔인할 수밖에 없는 나도 참 내가 싫은데 지금 이해해라. 인터뷰를 하고 그래야 되겠다. 네.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과정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죽었을 때 제가 강가에 제가 뿌리고 있는데 친구를 그 후배가 다큐멘터리 좀 하던 친구였거든요. 젊었을 때니까. 근데 저한테 이렇게 밑으로 와서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 그거 지금 내 제가 그거 찍어서 다시 해달라는 소리를 해서 저한테 이게 인간이냐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 카트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저는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그건 일상으로 갖고 썼을 것 같아요. 질문 시간 다 됐다고? 네. 질문하는 줄 알았네. 마지막 장면은 왜 내가 감독이잖아요? 나라면? 나같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속물 같은 사람이면 마지막 장면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충격이니까 민우가 죽었으니까 최대한 톤을 낮추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제 개봉하기 전에 편집 이건 두 번째 편집이거든요. 네. 그 민우 씨 사망하기 전 버전하고 이거는 다른데 편집하고 나서 몇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돌려요. 다큐멘터리는 근데 피드백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게 좀 더 슬퍼야 된다. 이것뿐이 못 슬퍼? 더 슬퍼야 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더 슬프게 하지? 근데 제가 일부러 꽉꽉 눌러 담고 절제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절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민우 씨 장례식에 가서 찍은 게 많지도 않았어요. 거기서도 카메라 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그나마 프로듀서가 같이 가서 옆에서 카메라를 돌려줬기 때문에 건진 그림이었고 그리고 더 슬프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저걸로 충분히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답이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가끔 A4 용지한 10장짜리 글을 쓸 때 그게 200장 오지 한 70매 되거든요. 새벽에 보통 글을 쓸 때 한 3시간 정도 글을 쓰다 보면 약간 유체이탈 현상이 나타나요. 글을 쓰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냥 흐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보면 과히 그냥 잘못된 구성은 아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큐도 사실은 굉장히 흐름이 좋고 이게
그 자꾸 내적으로 얘기, 텍스트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신 것 같아요. 유체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 그래서 그 리듬과 이야기의 구조와 감정의 고향인 것들이 아기가 잘 맞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영화제가, 제가 이 들꽃을 하면서 많이 느껴져도, 힘들거든요. 상업영화 쪽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원필름 영화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에 4주간 했잖아요. 3일씩 금, 토, 일. 이게 약간 뭐랄까 집중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 원필름 영화제에서 영화편 정해서 3일 혹은 뭐 4일 이렇게 정해서 영화 상영, 토크, GB, 강의 이런 걸 다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 안녕민으로 제가 후보자고 제가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작품 만드신 지영 감독께 다시 한번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